반갑습니다. 쇼호스트 이하연입니다. 여러분, 애터미에서 드디어 썸쿠션이 나왔습니다. 와! 많이 기다리셨죠? 저는 애터미에서 왜 썸쿠션이 안 나오지 하고 궁금해하는 찰나에 출시 소식을 듣게 됐어요. 그냥 썸쿠션이 아니고요. 무려 앱솔루트 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앱솔루트 라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TV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피부 좋다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 애터미의 프리미엄 라인이 앱솔루트죠. 기존에 있었던 이 앱솔루트의 에센스선은 굉장히 촉촉했어요. 기초처럼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되니까 건조한 계절, 봄, 가을에 저는 굉장히 잘 썼거든요. 그런데 새로 나온 이 애터미의 앱솔루트 어반쉴드 선쿠션은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해요. 시원하고 촉촉한데 마무리가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뽀송뽀송합니다. 그 질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눈, 비, 바람, 태풍 이런 걸 알려주는 기상예보에서 항상 자외선 지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우리 피부는 괜찮을까요? 창을 뚫고 집 안으로 커버를 뚫고 들어와서 가전을 누렇게 만드는 게 자외선입니다. 이 애터미 선쿠션은요, SPF 50+, 그리고 PA++++++, 4+입니다. 최고 등급으로 넣어드렸어요. 화장품이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최고 등급으로 막아드릴 테니까 선케어만큼은 이 앱솔루트 선쿠션에 맡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 아이의 이름이 앱솔루트 어반쉴드잖아요. 어반쉴드, 도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유해 물질을 다 막아드리겠습니다,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자외선뿐만 아니라요, 블루라이트도 차단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블루라이트 눈 건강에 너무 안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저는 집에서 TV 볼 때나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 볼 때 항상 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든요. 심지어 휴대폰에도 항상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해놓고 씁니다. 이 블루라이트가 눈에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.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가 과연 우리 눈에만 안 좋을까요? 사실은 이 블루라이트가요, UVA 그리고 UVB보다 파장이 더 길고 강하다고 합니다. 피부, 진피층, 그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 장벽을 파괴시키고 엘라스틴도 무너뜨리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기미,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. 블루블럭테크라는 특허 원료 등을 사용해서요, 각종 전자기기라든지 LED 조명에서 오는 그 블루라이트까지도 저희가 안전하게 차단을 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임상시험을 통해서 다 기능을 인정받았고요. 피부에도 블루라이트 필터 하나 싹 씌운 것처럼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. 짠! 심플하고 깔끔하죠? 하얀색 케이스에 가운데는 애터미 앱솔루트라는 금박 로고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저는 이 심플한 디자인이 왜 좋았냐면, 여성분들은 물론이지만 남성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 때도 뭐야? 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 너무 좋았어요.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니까 가볍게 휴대하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.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안쪽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내 건 거울이 너무 흐려요,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꼭 거울에 있는 씰을 떼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밝고 맑은 거울 보실 수 있습니다. 안쪽의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짜잔! 우와! 요거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? 그 뷰티 유튜버들이 많이 쓴다는 링 조명이 딱 생각나요. 켠 것과 안 켠 것의 그 피부톤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, 마찬가지로 피부에 조명 하나 탁 킨 것처럼 그런 느낌 드릴게요.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먼저 요 핑크링을 보시면요, 앱솔루트의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, 그리고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리페어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.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화이트링에는 피부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드리는 테카라든지 자연유래 성분들이 가득 담은 에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의 성분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데요, 가장 먼저 피부에 탁 올렸을 때 드는 느낌은 어머 촉촉해, 어머 시원해, 이 느낌부터 가장 먼저 드실 거예요. 제가 손등에 올려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. 저는 메이크업한 상태에서는 톡톡톡톡 두드려주지만 선케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쑥쑥 손으로 문지르듯이 문질러주거든요. 제가 지금 몇 번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톤 밝아진 거 보이세요? 제가 안 바른 손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한눈에도 톤 차이 보이시나요?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톤 차이가 내 피부, 자연스러운 내 피부 같지만 한 톤 업 시켜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죠.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,
안쪽에서는 수분광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런데 겉에서 봤을 때는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뽀송뽀송해요. 우리 밖에 미세먼지 많은 날, 땀 많이 나는 날 윤광화장, 물광화장 하고 나가면요, 밖에 있는 먼지들이 다 들러붙어서 저녁에 클렌징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근데 이 안은 뽀송뽀송해서 먼지들조차도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뽀송뽀송합니다. 이 기능도요, 안티폴루션 기능이라고 해서 임상시험을 통해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. 어반쉴드잖아요. 자외선, 블루라이트, 그리고 요 미세먼지까지도 저희가 방지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아침에 등원 준비할 때 저 거울 볼 시간 없거든요. 우리 아이 챙겨야 되니까. 그럴 때 그냥 요거 하나 딱 가지고 가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눌러놓고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합니다. 슥슥슥슥 바르면 피부 표현 싹 완성되니까 1층에 땡 하고 도착했을 때는 싹 정돈된 얼굴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피부 표현을 진짜 요거 하나로 끝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우리 남편이나 아들 있으신 분들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남편은 눈, 코, 입만 얼굴이라고 인식해요. 그래서 여기만 씻고 여기만 발라요.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강시처럼 허옇게 하고 나와요.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왜 그러는 걸까요? 그래서 좀 제대로 잘 챙겨 바르지 못하는 아들이나 남편 있으시면 요거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비싼 고영량의 기초 라인을 사용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피부를 노화시키는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. 애터미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득 담았습니다. 애터미의 첫 번째 선쿠션, 앱솔루트 어반쉴드 선쿠션입니다. 믿고 선케어 맡겨주세요.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하연이었습니다.